해가 쨍쨍한 한여름, 짱구는 외출을 나오는데 골목에서 유치원 버스가 옵니다. 유치원은 지금 방학 기간인데 말이죠. 짱구는 버스가 왜 왔는지 의아해 하는데 버스 안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짱구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철수. 짱구는 철수를 부르며 버스에 타지만 생기 없는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 맹구만 멀쩡하네요. 버스는 출발하고 짱구는 철수에게 지금 방학이지만 유치원 가는 게 맞냐고 묻는데 당황한 짱구는 일부러 철수 귀에 바람 불며 장난을 쳐보지만 철수는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버스가 덜컹거리며 훈이 머리가 창문에 부딪히는데 짱구가 괜찮냐고 묻지만 훈이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토끼가 아닌 너구리 인형을 꺼내서 때리는 유리. 다행히도 맹구는 평상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때 버스는 유치원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짱구는 두목님에게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묻는데 아이들은 웃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곤 하나 둘 사라지는 아이들. 두목님까지 사라진 버스는 사고 날 듯 위험천만하게 움직이다가 다른 자동차랑 부딪히지도 않고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그리곤 한적한 공원길로 들어섰는데 엄마 아빠와 짱아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짱구. 맹구는 저건 어제의 우리라고 하면서 여기서 돌을 찾았다고 하죠. 그리고 주머니에서 돌을 하나 둘 꺼내기 시작하는데 어제 짱구가 맹구에게 건네준 버스 모양 돌을 닦아보니 짱구와 맹구는 저승으로 가는 버스에 타게 된 것 같습니다. 돌을 없애버리려고 창문을 열어보려 하지만 꿈쩍도 안 하고 창문을 향해 던져보지만 튕겨나오는 돌. 맹구의 콧물로 글씨를 닦아보려고 시도하는데 성공한 줄 알았지만 피로 물든 글씨가 다시 배어나옵니다. 짱구가 엉덩이로 돌을 깨버리려고 시도하지만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버스. 저곳으로 빨려 들어가면 이 세상과는 영영 안녕인 듯 합니다. 그때 짱구가 창문에 부딪히면서 돌이 깨지고 그 후 짱구와 맹구는 공원에서 깨어납니다. 맹구는 깨진 버스 모양 돌을 발견하곤 옆을 보는데 천천히 사라지는 저승으로 가는 버스. 맹구는 깨진 돌을 흙에 묻고 이야기는 끝나는데요. 만약 돌이 깨지지 않았다면 짱구와 맹구는 그대로 죽게 됐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